야, 총 무시해, 씨! 니가 쏘면 얼마나 쏘겠냐! 아이, 너무 많이 쏘는데. 얘들아, 어디가. 아니, 돈 주고 욕해달라는데 안 해줘요? 여러분도 해줄 거잖아. 여러분들 만 원 주고 욕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엎드려서 절받기도 해줘요. 네. 안녕하십니까. 깨르트비 티스타치비 경기 차로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그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저그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안 하겠지. 아, 근데 방금 판은 내가 랜덤이었잖아, 심지어. 맞네, 내가 랜덤인데 투게이트란 거네. 가드라로 이기기 미션이요. 가디언 히드라. 오케이, 콜. 가디언 히드라. 오케이, 콜. 갑시다, 가드라로. 가디언과 히드라의 적절한 조합. 일단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무난하게 3회 처리, 5회 처리 운영을 들어가고 유탈리스크를 쓸게요. 그래서 공중 주도권을 확 잡고 상대방을 탁탁탁 찍하게 만들어주면서 하이브테크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공중을 디바우로와 가디언으로 잡는거죠. 그러면서 히드라스크 탁탁탁 모아가지고 찍하면서 하니까 찍 되는겁니다. 여러분들 이 티니 출발해주세요. 어르신이요. 아, 내가 쭈발하는 기계예요? 아, 뭐만 하면 자꾸 쭈발해달래. 미쳤나봐. 쭈발. 아이씨. 두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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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드론은 두개지로. 와, 롤리팝.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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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달콤하게 다가와.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개띵곡인데. 흔들어줍니다.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파일러를 지었다라는 건 전진 투게이트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겠죠? 더블. 어? 잠깐만요. 편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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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었어요? 어? 어? 캐논이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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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캐논 없어요? 노캐논? 이거 들어갑니다. 넣어줄 수 있어요.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넣는다라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갑니다. 하나 이거 때리고. 아, 이거 지워지나? 이거 굉장히 늦네. 굉장히 빠르네. 늦네가 아니라. 아싸. 어쨌든 이득임. 들어가 보자. 오른쪽 라인에 비었거든요. 들어갈게요. 하나라도 들어가면 된다. 진짜 하나 들어가냐? 아이, 진짜 기분 나빠. 잘하네, 잘해봐. 기분 나쁘게 잘하네. 뭘 초반이야. 초반 올인 공격도 아니고 그냥 찌르기잖아. 아, 또 시비 거네. 야! 아, 이게 뭐 초반 공격이에요. 아니 뭐 전진 구발업, 전진 투게이트 이런 게 아니잖아. 이게 초반이라고? 세상, 나는 어떻게 사냐. 먹으래서 못 사겠다. 야, 이건 초반이 아니지. 이걸 초반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무난한 거잖아. 에, 모르면 조용히 해.
심했잖아. 그니까 올인 공격이 내가 D가 없이 그냥 병력만 찍어야 되는 상황이 초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 계속 만났던 거고. 왜 이렇게 잘하냐? 뭔 느낌인지 알죠? 어디에서 그러면은 뺨땡이 맞아. 하지마. 괜히 딴지 걸려고 그 막 그런 멘트 날리지 마요. 서로 상처가 되잖아. 저는 초반이 아닌데 초반이라고 해서 억울한 거고. 본인은 또 망했다. 이거 어떻게 막냐? 열로 뜁니다. 볼 거예요. 또 뭐하네. 퍼즈 뽑았는데 실수했다. 브루 눌렀다. 난 아 이거 가디언 히드라 갈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잘하시는데 일단 스퍼지 뽑아내고요. 다섯 번 이기는 거 보고 가야지. 다섯 번이요? 못 이기. 사장님 나이스 샷. 어쨌든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오네. 커세어가 바로 못 와요. 그래서 지금 미탈스크를 모으고 있어도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 플랜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을게요. 뭐죠? 그래서 커세어를 한 번에 쫓아내면서 우리는 미탈스크로 한 번에 역전을 하면서 추가적인 멀티도 먹고 추가적인 운영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꿈꾸는 거죠. 근데 저걸링 다 어디 갔지? 아, 까비. 이거 적극적 안 쓰지? 컷에 저 정도 나왔는데. 저 같으면 적극적 썼거든. 하하. 근데 센스가 넘치시는 분 같아.
아, 이거는 갑자기 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거 막고 가자. 끝내면 안 되는데? 허세혈을 다 잡는 정도로 만족할까요? 그래야, 아, 잠깐만, 끝내면 안 되잖아. 어, 그래, 그래. 막긴 하네. 드론이 왜 이렇게 없지? 일단은 우리가 어영부영 각오는 있는데 그죠? 아, 가디언 히드라를 가야 되지. 나 지상 병력을 이걸 지금 이렇게 안 해놓고 찍었는데. 어쨌든간에 버티고 있고, 그죠? 어쨌든간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디언과 히드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사실 추가 멀티가 없는 게 의아한데. 올인인가? 이렇게 하지 말지. 멀티 좀 가져가지, 친구. 기분 나쁘게 지금. 요, 뮤탈리스는 이제 그, 가디언으로 조금 변태를 해서, 변태같이 써보도록 하고요. 아, 가디언이 아니라 디바우로 성큼 콜로니를 막 지어서 현재방이 성큼 콜로니와 싸우도록 유도를 합니다. 세. 와, 선택 플레이라. 아니 이거 뮤탈리스트를 모았는데 지금 견제를 안 해. 진짜 이건 생각 이상이다. 웬만해서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셔틀 주도권이 없어. 저거 하면 이탈스크한테 공중을 뺏겼기 때문에 셔틀 주도권이 없는데 한 거야. 대박이네. 일단 디바우러요. 어, 돈 없네요. 막 눌러. 디바우러 일단 한 부대 모아. 디바우러를 착착해서 일단 모으고, 그 다음에 가디언과 그 기상 히드라 모아서 가드라로 가자. 멀티가 왜 없지? 진짜 리얼로다가?
이럴 수 있어? 발라주고 가디언으로 대충 비비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성큰 가디언으로 한 번만 넘 단 한 번만 넘기면은 우리 할 수 있어요. 약간 뒤로 가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나. 잠깐만. 야, 송소는 이만큼 지원. 두배 뚫리면 난 어떻게 게임하는지. 한번만 막아줘. 아직 안 끝났어. 응.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상대방이 앞마당만 먹고 꼬라쳤던 병력들이기 때문에 셀 순 있었어. 그치? 그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밀리긴 했어도 아직 게임은 시작. 뭐야, 업그레이드 해놨네? 안 한 줄 알고 두 개 지은 건데. 이 자식 이제 가디언 모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치자. 안녕. 지나갈게. 미안하다. 이걸로 붙여도 되지. 이렇게 된다. 모으고 있어. 가디언 된다. 히드라 가디언. 상대방도 제가 가난한 상태에서 찔렀던 거라 엄청 세지 않아요?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를 먹으면은 앞마당에 날아간 거 3배, 4배로 감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멀티예요. 그 중요한 멀티를 했습니다. 인정? 어? 인정? 정말 중요한 멀티야. 정말 포인트예요. 정말 포인트. 너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
오케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상대방의 다른 곳을 12시 같은 정말 핵심적인 멀티를 치는 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거든요? 뭐야, 걸렸다. 어, 살려봐, 이거 병력 누가 가요? 어, 살려, 병력 애매한데? 어어어. 어, 쎄. 방금 녹았죠, 사내바? 아, 내가 녹았네. 디바우러가 살아있어서 모르겠다. 씨. 으 가디언 히드라 으 약해 빠졌어. 강인하게 키웠다. 무탈로 그냥 본진 한번 휘젓고 오자. 한 번은 휘저을 수 있잖아. 뭐하는 거야? 얘 때문에 도는 거야? 아. 한번 휘젓고 오자. 그러면서 멀티 늘리고요. 가자. 휘젓고 가디언으로 쓰면 되니까. 그죠? 이거 좋아요. 다 필패 되겠다, 지금. 빨리 깨. 깰 수 있니? 아, 못 깨네. 다 가디언이야, 이거. 제발 살려줘. 성크를 일단 많이 지어서 상대방이 싸우면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돼. 싸움은 손해. 여기 절대 못 가. 이제 6시 그리고 앞마당 복구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공격할 땐 없고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거죠. 가디언 히드라로 이기기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디언 히드라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못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흑이요. 흑이요. 가자, 엄마다. 빨아라! 오케이. 원킬 원샷이네. 아, 원샷 원킬이네. 뭐라는 거야, 씨. 야, 싸! 야, 씨. 와, 저게 안 죽어? 여기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가져가는 데 성공했고.
여기도 성큼 콜로니를 깔아주면은 결국 산에 못 가져가거든요. 결국 여기 싸움이 될 텐데. 일단 수비가 제일 중요해. 뚫기도 싫게 만들어. 후후후! 가컨. 가디언 컨트롤. 그래, 다 됐다. 이젠 히드라 리스크로 센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가디언은 견제용을 좀 쓰고 히드라 리스크로 센터를 잡은 다음에 가디언 히드라 함께 모아서 함께 공격을 가는 시나리오를 그려야겠어. 아직도 못 들었냐? 세 부대를 보냈는데? 와, 씨. 굉장하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여기 내 거다! 가져와! 내 거다! 아이템 플러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좀 가디언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애초에 그 가디언을 공중으로 제압하면 정말 스카우트 한 부대 뽑아서 제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그런 여유도 없고, 그죠? 그런 생각도 안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긴 뺏겼다. 무한 가디언, 씨. 무한 가디언. 가디언, 야, 이씨, 덤벼라. 세상 가디언 내가 다 뽑는다. 오버로드 어딨어. 렛츠고. 렛츠고. 일단 사람 여기 밀리는 것도 아프거든? 간다! 여기는 일단 내 거고요. 여기는 성큼 오지게 지으면 돼. 오, 잠깐만. 부담을 살려야 돼. 야, 막아봐. 야, 해봐, 씨. 가디언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지! 가자! 가디언! 야, 뭐. 이게 가디언이다. 자, 보내고, 여기 성큼 콜로니 깔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성큼 깔면 상대방이 손해본다. 보스는 찐따 종족이기 때문에 성큼 콜로니 하나만도 굉장히 아파요. 많이 뽑기 시작했어?
시켰어요? 하하이 야이씨 해봐 이씨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가디언 쓰레기 유닛 진짜. 가격 대비 효율이 엄청 좋다고 말을 못. 그니까 세긴 해. 효율은 있어.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죽는 게 빨라요. 엄청 허무하게 죽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 갑자기 렉 걸린다고? 아 그건 아니죠. 누나 여태 이거 못 뚫죠. 여기는 뚫으면 손해에요. 니가 리버 뽑아. 근데 가디언을 뽑고 있기 때문에 리버로 가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울트라 저글링이면은 리버로 가는 게 되게 괜찮은 전력이 될 수 있는 건데. 아 아파. 야 뚫어봐. 몰라 알아서 해. 가자.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해보자 이 자식아. 해봐 이씨. 가디언 이드라다 여긴 성큼 콜론이랑 싸우고 있는데요. 토스는 뭐다? 신다 종족이라 성끝도 못 이겨요. 가자! 야, 스톱 무시해, 씨! 니가 쏘면 얼마나 쏘겠냐! 아이, 너무 많이 쏘는데. 도대체 나 어디가. 야, 녹았니? 한번 더 뽑아, 씨. 한번 더 해. 와 가스 다 쓴 거 봐 진짜. 여기 여기 못 들어. 야 가디언 살아남았죠 그래도. 뭐야 뭐야? 아 안 들려. 와 한 대만 결국 뚫리고요. 여긴 결국 안 뚫리고요. 성큼 콜로니가 얼마나 무서워. 아, 너가 더 무섭다. 미안해. 성큼 콜로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시 이것이. 야 성큼이 더 빨리 지워지겠다 임마. 상대방 판단을 잘못 내렸죠. 어 저기 뚫어야 돼. 저기 뺏어야 돼. 성큼 짓는 순간 제 거예요. 네. 저그라는 종족 대 프로토스라는 종족은 이렇습니다. 요런 구도지. 아, 결국 뚫어내는 가디언. 아, 강합니다. 아, 강해요. 가디언. 열받게 따차제제. 보았느냐 나의 성끈을. 아 안마당 나라한테 질 뻔했네. 본진이 안 밀린게 정말 중요했어요. 본진 어찌됐든 언덕에서 성끈 짓고 버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아 이렇게 돼서 자지 아이 뭐야 그 네 미션에 성공하네요. 뭐라는거야.